사람은 그 사람 됨됨에 있어서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본인입니다. 나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은 겉모양을 봅니다. 겉모양을 봐요.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 겉모양과 속모양을 아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자신.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당시에 아주 그 성경을 대로 믿고 보수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는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혹은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세리는 13절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몸부림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추어 주시고 그리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밖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의로운 생활, 즉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진리를 말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해야 돼요. 지금 진리라는 것이 뭐냐? 진리. 일반적인 그 사전적 뜻은 참된 도리가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가 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길이다 이거예요. 참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길이 어떻게 알겠어요?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우리가 참된 길을 가는 그 길이 어떻게 그게 참된 길인가를 알수 있냐 이거예요. 알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그 참된 길을 가르쳐 줍니까? 다 다르지요. 응? 학자마다 진리가 다릅니다. 철학자마다 진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도리인데 그 길에 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목적.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요한 사도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안다 이거예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통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 신학을 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한다면은 결국은 어떤 거 나오느냐 하면요, 죽은 신학이 나와요. 죽은 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문이 학문이 아니에요. 그 연구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체험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를 말해야 돼. 잠언서 8장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도리예요. 그 참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뭐 70년 또 80년 100년 뭐 이렇게 삽니다. 4년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고 있습니까? 세상 기후 변화가 있죠.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뭐 폭풍이 치고 뭐 막 이런 험난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사는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극복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에 대한 치유는 많이 합니다만은, 치료는 많이 합니다만은, 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인지하고 또 기억하고 감정을 갖고 또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그 의식의 단면을 가리키는 것이 마음이다. 또 이것은 모든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해, 그래서 마음은 가끔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을 얻기도 한다고 위키백과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요.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가장 인생의 삶에 중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문서에 볼 것 같으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문서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이 사람의 얼굴, 이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마음의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이걸 가리켜 소위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그럼 왜 그러냐? 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마음. 대개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상태가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마음에서 나와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건 뇌가 하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치유를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일반적인 병원에 정신과가 있죠. 근데 사실은 뇌에서부터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음. 그래서 마음의 치료를 해야 돼요. 마음의 치료. 마음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이죠. 마음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마음의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자, 그러면 뭐냐면요. 회개. 왜 남을 미워했다든지 남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내 안에 다른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것들, 불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치유. 우리가 사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되고, 탐욕 같은 거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오거든요. 탐욕이라든지, 혹은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오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온 불의들을 이걸 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 그 병도요, 다 마음에서 온 거예요. 70%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보통 30%는 다른 위생에서부터 와요. 그러나 병의 70%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 뭐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그 마음,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육체 치유는 많이 하지만 영혼 치유는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 치유가 뭐냐면, 우리가 참된 진리의 도로 가면서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를 내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세 번째에는 가치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가치 있는 생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어떤 일을 하여야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참, 저 나이가 들어서 한 세상을 자기가 지내온 것을 쭉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 업적을 생각을 합니다. 이 업적이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래요. 그 이름 석자가 얼만큼 남겨질까요? 호랑이가 가죽이 얼만큼 남겨질까요? 얼만큼 남겨질까요? 사실 남겨지는 것들은 아무것이 없어요. 근데 이 가치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물건의 값이나 용도는 그 물건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과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인가? 응? 이렇게 가치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건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오늘 첫째, 의로운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 아벨 언제 사람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언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이브의 바로 후손. 그러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인정,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로워진 거지요. 의로워진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인정을 받고, 가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어요.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형벌을 받았지만 아벨은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가치 중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가 있는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뿌리 있는 생활. 잠언서 오늘 12장 12절에 보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뿌리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뿌리가 있다. 이게 뿌리 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랬어요. 결실한다. 이제 지금 뭐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특별히 과일 같은 거 아주 지금 결실하는 그런 때지요. 결실하는 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실하는 가치예요. 결실. 그래서 그 믿음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 깊이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부터 나무로 양분이 올라가 그 나무에서부터 많은 열매가 과실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은요, 악인의 생활방식에서부터 그 방법이 나타나고, 또 의인의 사고방식에서 그 생활방식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어디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됐다. 이 구별됐다고 하는 말은
바로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가 구별됐느냐? 뭐가 구별됐냐? 구별된 건 뭐예요?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속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풍파에 의해서 마음과 육체에 병들어진 것들을 영혼을 치유하는 생활, 말씀으로 치유하는 생활을 하면서 가치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생활. 그 가치가 뭐예요? 믿음의 생활.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깊이 내리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서부의 오리건주에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범인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크리스찬이냐 물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머리를 쏴서 그리고 대답을 안 한 사람은 다리를 쐈다고 한답니다. 자, 이 머리를 맞은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순교자가 됐어요. 누구나가 다 당할 수 있는 사고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대답함으로 인해 순교자가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위 순교자가 아닌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은 세상에 개죽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의 과격분자가 제일 타켓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도들입니다. 그 기독교도들을 참수할 때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 사람 죽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다고 해도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 순교가 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었지만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됐고 한 사람은 처참하게 죽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아벨과 같은 그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의 생활, 진리를 말하는 생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생활에서 내 가치를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